예, 안녕하세요. 치료사입니다. 예, 오늘은요, 캠핑카 외형 이 구조 작업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은근히 많이 걸리네요.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면부입니다. 예, 앞에 부분이고요.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붕이 대칭이 되지 않고 약간 뒤쪽이 이제 좀 짧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앞쪽은 좀 길고 뒤쪽은 짧죠. 예, 이런 형식으로 좀 대칭은 아닙니다. 예. 예, 이 앞부분은 차들이 이제 끌고 다니기 때문에 돌 같은 게 튈 수가 있어요. 제 바퀴에서 날아오는 돌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돌이 이 전면부는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면부는 창이 없습니다. 창을 옆으로 냈습니다. 예, 마주보게 해서 반대쪽하고 이 앞쪽, 이쪽 지금 제일 보이는 쪽하고 해서 이렇게 길게, 예, 이렇게 길게 해서 높이가 한 1200 정도 될 겁니다. 긴 창문을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예, 이쪽하고, 예, 이쪽하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싱크대 부엌 부분이고요. 이 아래 부분은 이제 막히고 요 위에 부분이 창문이 있는데 이 창문이 이제 제일 큰 창문입니다. 예, 바깥을 제일 잘 볼 수 있게 예, 해 놓은 창문입니다. 요 앞에 부분에 요 캠핑 카페 부분에 여기에 이제 뭐 탁자나 이런 걸 피고 요리를 해 먹을 때 요 부엌에서 쉽게 줄 수 있고 같이 볼 수 있고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걸 나눠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큰 창문을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문인데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이거 이제 뭐 현관문은 현관문도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제 일반 문을 쓸 거기 때문에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뒤쪽 부분에 이 부분이 이제 소파가 놓이는 부분이거든요. 예. 11자 소파가 놓이고요. 여기가 창, 예, 이 부분이 창문입니다. 그 다음에, 예, 여기가 또 창,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 부분, 오른쪽 부분, 이쪽 창 큰, 큰 창이 있는 부분, 여기가 좀 소파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작습니다. 출입문 때문에 좀 작게 만들었고요. 4명 정도는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샤워 공간이 있는 곳이고요. 요 바로 오른쪽이 이제 조그마한 붙박이장이 하나 놓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침대가 1인용 침대 이제 으로 해서 2층으로 이제 놓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형 구조는 이제 다 끝났고요. 여기 이제 지금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 샌드위치 판넬을 갖다 놨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로 밖을 마무리하고 그다음 안은 이제 뭐 MDF나 아니면은 합판으로 이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 이제 바깥 구조를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띄어놨거든요. 요만큼 그냥 이걸 여기다 대도 되는데 이렇게 띄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5cm죠 50mm 합판을 사용할 건데 지금 이 원래는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두 개가 있거든요. 예, 이렇게 날개가 두 개 있는데 이쪽 위에 부분을 떼어서 위에 부분을 떼어서 한쪽 날개만 이 아래로 올 수 있게 떼어낸 부분은 여기에 걸치고요. 안 떼어낸 날개는 이쪽에 걸쳐서 이제 최대한 방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이쪽도 5cm, 이쪽도 5cm 현재 띄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45도로 샌드위치 판넬을 잘라서 이렇게 45도로 잘라서 여기에 이제 길게 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길게 3m 76인가에서 한 번에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칸, 두 칸, 이렇게 세 칸 해서 쭉 갈 겁니다. 이 앞에 부분도 이제 이 아래하고 이 위에가 이제 2m거든요. 그러니까 1m씩 샌드위치 판넬 1m씩이니까 두 판이 딱 달리겠죠. 두 판이 달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왜 뚫어놨냐면 여기가 이제 침대가 오는 부분인데 여기 수납을 할 수 있을지 몰라서 외형을 뚫어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소파가 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소파 아래는 비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수납을 하거나 아무튼 배터리나 뭐 물통이나 뭐 오수통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외형 구조로 이제 끝냈고요. 내일, 지금 추석 연휴인데, 내일 이제 외형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약할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엄청 튼튼하고요. 그 다음 외형을 이제 판넬로 또쓸 거기 때문에, 이 판넬 전체가 이제 이 구조를 잡아주는 거죠. 틀어지거나 뭐 이런 거를 다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뭐 끄떡끄떡 되거나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이렇게 해서 구조 작업을 마쳤고요. 제가 이제 구조 작업하는 빠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외부 판넬 붙이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